안녕하세요. 금기창TV입니다. 오늘은 남한동 농협 고추 작업장에 나와보았습니다. 원래는 고추값이 많이 하락되었다고 하네요. 오늘 시세는 6,500원에서 7,500원 사이라고 합니다. 농민들의 시름은 깊어만 가고 있네요. 농산물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많은 농민들이 어려워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고추 꼭지를 따기 위해서 작업을 하고 있네요. 꼭지를 따기 위해서는 일단 고추를 압착을 해야 된다고 하네요. 압착된 고추를 가지고 할머니들이 직접 손으로 고추 꼭지를 딴다고 합니다. 압착을 하지 않으면 고추 꼭지를 따는데 많이 힘이 든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잘 계셨습니까? 지금 고추 꼭지 따는 작업 하는 겁니까? 네. 네. 이렇게 지금 별도로 또 프레에 또 담는 모양이죠? 네. 네. 이렇게 압착하는 이유는 뭡니까? 꼭지, 할머니들 꼭지 따면 잘 빠지게. 아, 꼭지를 잘 빠지게 하기 위해서 한다, 그죠? 네. 그냥은 잘 안 되는 모양이죠? 네. 네. 또 오늘도 수고 많이 하세요. 네. 많은 양의 고추가 꼭지를 따기 위해서 이렇게 모여 있네요. 많은 할머니들이 나오셔서 실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네. 잘 계셨어요? 고추 꼭지 따는 거 힘들지 않으세요? 힘 안 들어요. 힘 안 들어요. 네. 재미있으세요? 네. 하루에 얼마 정도? 네. 여기 나오시면은 오히려 행복하다, 그죠? 집에 있으면 힘드니까, 그죠? 얘기도 하고. 네, 맞아요. 아침에 몇 시에 나오십니까? 아침에요. 우리 집에서는 강연이 있거든요. 아, 네, 강연에서. 예. 저기 뭐로 7시 20분 전에 나와요. 아, 그럼 몇 시에 퇴근하세요? 이거는 지 마음대로 하는 건. 아, 내가 하고 싶은 만큼 하고 이제 가신다, 그죠? 네. 인지라도 가도 아무도 탓이 안 나. 아, 그렇구나. 예. 이제 얼마 하는 양에 따라 가지고 예. 이제 인건비를 지급한다, 그죠? 네. 많이 하는 분은 많이 하고. 당근 따면 얼마 줍니까? 열근 따면 10,000원. 아, 열근 따면? 열근 아이들 얼마로 동생? 가격 물이 뭐? 어? 20원. 20원. 20kg 따면 얼마 줘요? 아, 많이 올랐어요. 네, 많이 올랐다, 그죠? 아, 그래요. 아, 그렇구나. 한 달이. 20kg만 한 포대다, 그죠? 한 포대 네. 안 돼요. 네. 20kg 딸려면. 아, 그렇구나. 20kg 딸려면은 몇 시간 걸려요? 내한테 묻지 마세요. 동생한테 묻어. 솜씨 있는데 물어. 네. 나는 끊어 빼기 못 따요. 아, 그렇구나. 3시간 더 걸려요? 네. 아이고. 동생은 따로 가야죠. 어쨌든 이래 나오셔가지고 일을 하니까 보람은 있다, 그죠? 시간도 잘 가시고. 예, 맞아. 집에 있으면은 심심하고, 그죠? 이렇게 이제 소일 거를 해가지고 돈 버셔가지고 손자들 오면 용돈 주고 그 행복이다, 그죠? 네. 맞아요. 손자들하고 돈 주면 손자들이 제일 좋아하죠. 네네. 아, 여기에 많은 분들이 나오시네요. 네. 입직면에. 예. 입직면에 나오고. 네. 아, 입직면에 어르신들이 다 나오신다, 그죠? 이런 일자리가 있음으로써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이거 오시면 뭐 노인들 뭐 내내니. 네, 맞아요. 그래도 많이 나갔어요, 일자리요. 예예. 하여튼 늘 건강하시고요. 또 이런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어르신들이 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농협에서 정말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네, 항상 건강하시고요. 네, 고맙습니다.